요즘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는 아주 밝은 별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별이 아닌 행성 금성입니다. 무인 탐사선인 베네라, 파이오니어 등이 금성을 탐사한 적이 있고 지금 보는 금성에서 본 지구의 사진은 AI를 이용해서 합성한 것입니다. 초저녁 서쪽 하늘의 금성은 너무 밝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소개한 아크투루스보다 더 밝게 보여서 맨눈으로도 누구나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스마트폰 동영상 확대 촬영을 시도해 봤는데 초점이 맞지 않아서인지 촬영이 되지 않았고 배율을 1대1로 정배율 촬영을 하니까 어렴풋이 볼수 있을 정도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잘안 보인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정지시킨 사진으로 보니 뚜렷하게 보이네요. 앞으로도 당분간 서쪽 하늘에서 초저녁에 볼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성은 한밤중에는 관측할 수 없고 주로 초저녁이나 해 뜨기 전인 새벽에 최대 3시간 정도 관측할 수 있는데 새벽에 뜨는 금성은 샛별, 초저녁에 보이는 금성을 개밥바라기라고도 합니다. 개밥바라기란 개밥그릇이란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말인데요. 개가 배고파지는 저녁 무렵에 뜨는 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요즘엔 개들도 다이어트를 하는데 세월이 변해서 의미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네요. 요즘에 볼수 있는 금성을 예전에는 개박바라기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금성은 전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던 보통자리 아크투루스와 같이 서쪽 하늘을 요즘에 밝히고 있답니다. 그런데 금성은 동그랗게 보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금성은 지구에서 관측한 이래로 완전한 구 모양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성은 달과 같이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위상 변화를 하는데 이런 현상을 처음 망원경으로 관측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 갈릴레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천동설의 시대를 끝내고 지동설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답니다. 지금 본 영상이 요즘 보이는 금성의 모습인데 완전한 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눈으로 본 금성은 너무 밝아서 그 모양을 알수 없지만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면 금성의 모양을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전에 촬영한 금성의 동영상인데 초성달에서 상현으로 가는 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표면의 구조가 보이는 달 사진과는 다르게 밝게 모양만 보입니다. 금성 비너스는 로마 신화 속 사랑의 여신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풍요, 사랑, 아름다움의 상징이죠. 실제 금성을 촬영해 보면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금성의 모습을 보려면 100배 정도 배율의 망원경 세팅이 필요합니다. 웬만한 천체 망원경이면 관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초성달과 금성이 같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초저녁 서쪽과 하늘을 하나의 미술 작품처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밤하늘에 해당하는 스텔라리움 캡처 사진입니다. 달과 금성의 위치가 바뀌어 있지만 달과 금성의 모양이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성에서도 기상현상이 존재하는데 지구의 비와는 다르게 강한 산성비가 내리고 짙은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로 표면 온도는 절대 온도로 약 750도가량이 됩니다. 섭씨 온도로 약 500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섭씨 100도가 넘어가는 온도에서는 섭씨 온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섭씨 온도는 물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주로 절대 온도를 사용한답니다. 또한 금성의 표면 대기압은 지구의 약 90배가량이 되는데 이것은 대서양 중앙해령 깊이에서의 수압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압이랍니다. 다시 금성 관측으로 돌아와서 금성이 위상 변화를 하는 이유와 새벽과 초저녁에 잠깐 동안만 관측되는 이유는 금성이 지구의 안쪽 궤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원안의 금성이 요즘 보이는 금성의 위치에 해당하고요. 금성은 자전 방향이 다른 행성과는 반대로 시계 방향이며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보다 긴 독특한 면을 보입니다. 금성의 하루는 지구 기준으로 243일 정도이고 1년은 224일에 해당합니다. 알면 알수록 특이한 행성이며 하루가 1년보다 길다는 것은 지구인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현상이네요.
그림에서 항성일과 태양일이 있는데 이것은 별이 뜨는 시간과 태양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정하는 것이랍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 패스합니다. 엄청난 비용과 기술을 들여서 탐사선으로 금성에 갔었던 우리는 작은 망원경 하나 준비해서 저녁 하늘 금성을 탐사해 봅니다. 전체 망원경이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우주의 탐색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밤에 밖에 나가 금성을 한번 바라보시죠.